80년대 리코가 출시한 리코의 초창기 존 포커싱 방식의 AF5 카메라예요. 네, 이제 뚜껑을 열면 그 당시 이제 80년대 초기 카메라들은 다 밝은 렌즈를 썼죠. 38mm에 2.8 빠르기. 그다음 렌즈 둘레에 이렇게 아사 세팅. 네, 감도 세팅. 필름 감도를 쓰시는 필름의 감도를 맞춰서 200이나 뭐 이렇게 맞춰서 돌려서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일단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셀프 타이머도 있고 셔터, 그다음 리와인드. 리와인드 버튼은 이걸 누를 때 이걸 누르고 얘를 당겨 주시면 되겠죠. 네. 이 카메라는 이제 플래시를 팝업 시키면 충전이 됐을 때 충전 완료 램프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보시고 이렇게 쭉쭉쭉 AF를 잡아주고 네,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이 카메라는 이제 이 셔터를 누르면 뷰파인더 이 왼편에 아이콘이 네 개가 떠요. 제일 위가 플래시 아이콘, 그다음에 산, 그다음에 인물들 많이 있는 거, 그다음에 단독 인물. 단독 인물 있을 때가 이 셔터를 누르고 봤을 때 이 단독 인물 있을 때가 1m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뭐 2에서 3m, 그다음에 5m 무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존 포커싱이라는 게 그 렌즈와 피사체 간의 거리를 몇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그 구간에 맞춰서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뷰파인더를 보시고 사용자가 이렇게 반셔터를 잡으면서 어떤 아이콘이 뜨는지 그 아이콘 때 거리에 초점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눈으로 보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대략 감이 와요. 이제 지금의 그 90년대 카메라들은 셔터만 누르면 알아서 빠르게 적외선이 뿅 나가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AF가 잘 되는 카메라인데 이제 초창기 초기 방식 카메라들은 이렇게 사용자가 눈으로 보고 반셔터를 눌렀을 때 되는 것도 있고 사후적으로 이걸 눌러야지 저기 초점 영역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코니카 C35 EF 같은 경우 네.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눈으로 보면 쉽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이제 뒤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집어넣으신 다음에 밑으로 일단 필름을 쭉 펴서 네, 여기까지 여기 그림이 옆에 있죠. 펴놓으신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처음에 필름 카운터 보이죠? S로 스타트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눌러주면 이 휠이 움직여요. 네,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S에서 한 번 움직이고 두 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1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네, 되겠죠. 이게 이제 필름이 진행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새로운 필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얘를 보시면서 이렇게 네. 이게 지금 렌즈가 튀어나오는 정도가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AF를 잡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존 포커싱 카메라들은 렌즈 색이 깨끗하죠. 네, 사진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렌즈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셀프 타이머인데 셀프 타이머는 이렇게 빼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소리로 알려줘요. 소리로 10초가 지나면 알아서 찰컥하고 찍히겠죠. 보통 이제 삼각대 같은 거 세워놓고 이걸 눌러서 거리를 맞춘 다음에 촬영하시면 되고 플래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거리가 나오죠. 네, 감도가 400짜리 필름일 때는 뭐 이 정도 저기 1m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뭐야 이게 레인지가 감도가 100일 때는 4.3m까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400짜리는 5.2m까지 플래시 레인지가 다 한다. 당연히 이제 감도가 더 민감한 애들은 5.5m까지 불빛이 간다고 하죠. 여기 불빛이 들어오면 보시고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을 내가 이제 다 썼다 되감아야 돼요. 더 이상 안 찍혀요. 그럴 때는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얘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카운터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필름을 감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S가 됐을 때도 계속 돌면 소리가 조금 달라져요. 그때는 얘를 이렇게 중단을 지키고 필름을 열어보면 필름실 열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캐논의 AF-35M이나 니콘 L-35AF 시리즈들이 나왔을 때 80년대 초반, 70년대 말 이때 나왔던 카메라인데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리콜 렌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는 걸로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카메라 만나게 되시면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셔터를 눌러도 카운터가 안 움직여요. 그죠? 필름이 들어가야지만 이걸 눌러야지 카운터 휠이 움직이면서 로딩이 되고 반드시 뺄 때는 이걸 누르고 얘를 이렇게 해서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가 S까지 와서 필름이 다 감겼으면 이걸 중단해서 끄는 게 중요하겠죠. 네.